남창역에서 여기에 50분 버스가 오거든요. 그럼 산행하면 돼. 그럼 수월습니다. 근데 50분 버스가 하늘의 별따기라. 기다리니 사부작 사부작 걸어나가야 돼. 네, 저는 이래가지고 아래마을까지 걸어갔다니까. 화장실은 잘 구비되어 있다. 주차장도 그렇고. 근데 에어건이 안 보인다. 중요한 거는. 에어건 못 봤어. 여기 수상한 게 하나 있는데, 아니가. 한국전쟁, 대공산 전적 기념탑. 애건이 없네. 한국전쟁 울산지구 대공산 전적 기념탑이 났습니다. 애건이 아니네. 대공산 매점. 이런 게 있었나? 버스인데, 50분 버스인데. 이게 가기는 갔나 말이야, 이게. 이 버스 가는데, 언제 갈란지. 아이, 체프다. 7시에 버스가 온다 그러네. 정유소 있으라 하네. 그건 아니야.
대기가 설치입니다. 점이 울산 원양 체육하차. 아, 그래도 남창까지 와서 다행이다. 아, 때마침 딱 7시에 버스가 있어가지고요. 아, 남창에 있어야 뭐 열차는 많잖아. 남창 옹기종기시장. 남창역을 지납니다. 등록문화재죠. 옛 남창역. 일로 내 열차도 많이 내렸습니다. 이런 이게 더 정겹죠. 아, 그래도 남창역 왔다 다행이다. 아, 그 마을버스 못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주발경. 서창에 버스 내려가지고 남창으로 왔습니다. 여기 있어야 뭐 입맛들이 있는 거 아이가? 시간만 지나 조금 이러면.
아, 남창녀. 우측에는 통일선 무궁화 타는 거, 이거는 광해 전차 타는 거. 아무도 없네. 아무도 없어.